꼬마리를 어떤 걸 선택했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네. 양념이 어떻게 배합이 네. 됐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환상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산의 이 고춧가루라든가 아, 채소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요. 제대로 이제 딱 만들어드리는데 네. 실제로 한 팩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350g.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고객님 댁에서 받는 상태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진짜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네.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 한 팩에 한 마리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념이랑 예. 코다리만 예. 딱 들어가 있는데요. 예. 살밥 도톰한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먹을 게 많은 거고요. 어두육미라고 했잖아요. 네. 요 이제 대가리까지 그리고 꼬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대로 보세요. 여러분께서 요게 가을무가 맛있다고 하는데 요거 딱 무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집에 이제 채소 같은 거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좀 딱 넣으시고요. 매콤한 게 양념은 좋은... 따로 하실 필요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없어요. 청양고추라든지 이런 거 좀 넣으시고요. 파 예. 같은 거 넣으시고 네. 이대로 고객님은 물만 예. 넣으시면 돼요. 물만 한 컵 예. 정도만 넣으시고 10분 정도만 바글바글 끓여주면 예. 맛있는 코다리찜이 집에서 완성이 네. 되는 거예요. 옆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리시면 되는 네. 건데요. 짠! 그러면 짜잔하고 이렇게 돼요. 아니 네.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네. 저도 집에서 해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0분 만에. 정말 맛있어요. 맛있죠. 그러니까 저희 그 와이프가요 코다리찜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식당 다른 데서 먹어본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보세요. 살밥이 되게 네. 도톰해요. 예. 이렇게 도톰하니 먹을 게 많은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이 안쪽에 양념이 자작하게 잘 배어 있으면서 네. 진짜 특허받은 예. 찜질을 하다 보니까 예. 어우 진짜 환상이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살짝 또 묻히는 게 맛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숟가락으로. 예.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이 양념이 저는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걸로 밥을 세 공기나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서 나 세 공기나 먹었어. 밥 한 공기만 주세요. 맛있죠? 양념이 맛있으니까. 살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너무 이제 딱딱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양념이 맛있으니까 양념이 국물에다가 너무 예. 밥을 비벼 먹는데 진짜 예. 누가 밥맛 없대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 밥맛 저 멀리 달아놨던 밥맛까지 싹 돌아온 그 느낌. 예. 보세요. 살밥이 도톰하고요. 양념이 자작하게 묻혀가지고 밥 비벼 먹자. 이거 환상. 아우 맛있어. 한 마리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와. 통째로.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양념 같은 경우에는 이 양념 재료가요. 다시 우리가 뭐 돈가스 소스처럼 그냥 뭐 그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뭐 많은 이 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옹골차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다리찜은 양념이 이게 생명인데요. 여러분 그냥 채소 넣고 물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끝. 조리시기만 하면 맛있는 자, 이 논두럭의 코다리찜이 경남의 그 예. 맛집이 우리 집으로 싹 예.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